과연 대첩을 잘 캐비어, 우니, 트러플. 아, 어때요? 네. 맛있게 드시죠. 지금 건너서도 여기가 신호가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일주일이란 시간은 너무도 짧았으며 어김없이 귀국해야 하는 날짜는 다가왔어. 떠나기 전날도 그녀와 같이 밤을 보내며 새벽 무렵엔 서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동트기만을 기다렸어.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더니 공항에 가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게 라고 했어. 나 또한 그녀의 마음을 읽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지. 수완나품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싣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로부터 도착한 장문의 메시지. 민호스, 비록 너는 여행차 태국에 놀러 왔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현실 세계에 너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비록 내 직업 때문에 나를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너에게 주었던 웃음과 키스는 내 마음에서 우러난 거였어. 한국에 돌아와서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 국제 전화를 비롯해서 라인을 통해 거의 매일 대화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나간 미노스. 하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게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각자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니 6개월 이후부터는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지. 공정감사의 출장에 한동안 휘몰아치던 바쁜 스케줄이 끝나고 호텔에서 저녁 하늘을 보면서 담배 한 대 빨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 유난히 크고 환하게 빛나는 노을 사이로 유유히 지나는 구름들. 문득 태국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그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 회사에서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 때문에 한창 중요한 시기였지만 나는 큰 마음을 먹고 다시 그녀를 보기 위해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 반년 만에 만나게 되는 따에 그녀는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 물론 나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그녀와의 좋은 추억뿐. 그런데 내 마음속의 태국은 6개월 전 그 자리 그대로 멈춰 있었지만 그녀의 주변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야. 나는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30분 뒤 그녀가 보내온 메시지는 나의 예상을 빗나갔어. 지금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셔서 고향에 내려와 있어. 방콕에는 당분간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태국에 돌아온 것일까? 그녀를 놀래켜주려 연락도 안 하고 온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지. 허탈한 마음에 병나발을 불며 그녀가 일하던 바 주변을 맴돌던 나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녀를 만나러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바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동료들에게 시골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 무작정 심야 버스를 타고 그녀가 사는 이산으로 향하게 된 거야. 장장 7시간이 걸려 새벽 3시 무렵 도착한 이산. 호텔에 짐을 풀고 몇 시간 잠을 청한 뒤 그녀가 장사하는 곳을 찾았어. 하지만 그곳에는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장사 중인 그녀와 한 아이 그리고 나이 많은 서양 남자. 바로 뒤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한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내 체념한 듯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 이 아이는 누구고 저 늙은 서양 남자는 누구지? 나의 머릿속은 아수라장이 된 채 물음표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 그녀에게 아이가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나는 얼음처럼 서 있었고 그런 나를 근처 벤치로 데려가더니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 미노스가 생각하는 그대로 아까 그 소년들은 내 아들이야. 이미 이혼했지만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아서 키우는 중이야. 담담하게 말하는 그녀의 말에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손가락으로 늙은 서양인을 가리키며 그럼 저 남자는 누구야? 저 사람은 고객이던 사람이야. 내 아이도 받아주고 괜찮은 남자야. 나 다음 달에 저 남자와 결혼해.
영국으로 가게 될 거야. 나 정말로 미노스를 좋아하고 사랑해. 하지만 이게 나의 현실이야. 아이와 가족을 생각하면 그와 결혼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하던 서빙을 계속했어. 바로 앞에 그녀가 있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멍하니 서있던 미노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에 다음날 첫 비행기로 귀국하고 말았지. 한국에 돌아와서도 빈 껍데기와 같은 무력감에 시달리며 일 끝나면 매일 술로 밤을 지새며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어. 그렇게 반년이 지나 간신히 제정신을 되찾은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분주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 내 마음 속 따애라는 여인도 이미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가던 즈음, 좀 있으면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끝나고 간만에 태국에 가볼까. 아, 스쿤비 소이 23 여전하네. 여기가 따애가 일했던 곳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지만 현지에 오니 추억도 선명하게 되살아났어. 그녀가 이미 결혼해서 영국에서 생활 중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오랜만에 방콕을 찾은 첫날 밤 그녀가 일했던 바로 향했지. 미노스, 오랜만이야. 사와디카. 그곳에는 예전 멤버들이 아직 있었고 옛 추억에 기분이 좋아졌어. 그렇게 한 시간가량 음악과 술을 즐기며 취기가 돌 무렵 그녀와 같은 고향 출신인 다오다오가 나에게 다가왔어. 미노스, 너 아직도 따애가 그리운 거야? 하, 무슨 말이야. 다 잊었어.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지. 따애 말이야. 사실 한 달 전쯤 태국으로 돌아왔어. 물론 잠깐이지만 미노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보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뭐 어차피 이미 늑다리 영국 남자랑 결혼했으니 나랑 상관없잖아. 나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맥주병을 잡은 손은 떨리기 시작하는데. 미노스, 알지는 모르겠지만 따이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시골의 가족과 아이를 부양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따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에 갑자기 가슴이 저미오는 미노스. 그리고 다오다오는 일어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네는데. 우리들에게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사실 일과 다름없는 거야.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한 채 연거푸 술잔만 들이킬 뿐이었어. 다오다오에 따르면 그러한 바의 여자는 실제로 많은 것 같아. 혼인이 이루어지면 이혼 시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그 아이들의 친권은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 그것을 위해 그녀들은 수년간의 결혼 생활을 참고 지내는 것이지. 결혼 전 신부가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Marriage Blue. 그러나 태국 반문화 세계의 여성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그녀들은 시골에 남겨둔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국제결혼이라는 길을 택하는 것이야.